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종태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입니다. 이라크 상공에서 발사된 SA-2와 이를 발견한 F-16 조종사. 오늘 정신 없으실 겁니다. 막 욕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자, 시작합니다. 지금 허드 화면은 CCRP 모드, 레이더를 활용한 폭탄 투하 모드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창에 허드를 띄워놓았네요. 다시 허드에 커뮤니케이션 창을 띄워놓았네요. UHF 채널 18, VHF 채널 15, 스티어 포인트 1. 스티어 포인트는 항법을 위한 지점입니다. 임무를 위해 조종사 미리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쓰실 때 목적지 말고 중간 경로를 선택할 수 있죠? 비슷한 기능입니다. 임무에 맞춰 여러 개의 중간 경로를 입력합니다. 물론 편대 전체가 같은 경로를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영어가 제가 짧은데 임무 조종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991년 1월 19일 미션 넘버 236. 타겟 표정은 에어필드. 비행장인 것 같고 타이머 타겟 13시 43분. MK-84. MK-84 2000파운드 폭탄을 13시 43분에 표적에 타격해야 됩니다. 핸즈업! 정비사가 점검하고 있으니 누가 손을 올리라고 합니다. 아마 넘버원이 그랬겠죠. 잘못해서 스피드 브레이크라도 건드려서 열리거나 다칠 때 정비사 손이라도 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손을 정비사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조종사 약간 초짜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허드는 다이브 토스 모드, 네모난 사각형으로 조종사의 눈과 카메라의 오차를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눈으로 봐서 여기다 놓아도 항공기 카메라가 다른 곳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대지 폭탄을 육안으로 쏘면 당근 정확한 폭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무전 이런 절차를 수행합니다. 허드의 1, 2, 3, 4, 5 옆에 카메라 값을 읽어서 영상에 남기네요. 카메라온. F-16 옛날 버전이라 카메라 녹화 기능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공중에서 다시 카메라를 킨 겁니다. 고도 23,200피트, 속도 325노트, 일치 수평백, 마포인 0.72, 스티어 포인트 2로부터 7마일, UHF와 VHF를 임무 주파수로 매뉴얼로 세팅했습니다. 배경에 그런데 RWS 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삐비빅 삐비빅. 오, VRP 사용했네. VRP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주얼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참조점을 허드에다 주는 건데, 지금 이 임무 지역이 사막이다 보니까 공중에서 지상에 참조할 만한 지점이 없어요. 그냥 모래니까. 그래서 VRP 지점을 입력해서 타격 지점에 대한 참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스티어 포인트 6를 가리킵니다. 45마일 남았죠. 공중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편대 중에 한 대가 스파이크 콜합니다. 적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한다는 것은 미사일을 쏘기 직전 또는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이 발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너클락 한시 방향 항공기 뱅크를 주면서 왼쪽과 오른쪽 아래에 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미사일을 봐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5,400피트, 370나트, 스티어 포인트 13까지 31마일. 앞에 있는 전투기들이 가면서 표적이 보이네 안 보이네 조언하면서 표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보이는 지금 이 비행기는 긴 줄을 중앙에 맞춰 가면 표적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측에 넘버원이 있고 이 친구는 넘버 2 윙맨으로 왼쪽에서 전술 대응을 맞춰 갑니다. 그래서 선이 우측에 빠져 있어요. 넘버원이 선을 정확하게 맞춰 항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버2는 좌측 1마일 정도를 유지하니까 선이 우측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SA-2, RWR에 SA-2가 들어왔답니다.
SA2의 위치를 빔위치 90도 방향에 죽여서 선회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보면서 아래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습니다. 스파이크! 삑 소리 들리죠? 지금 미사일이 이 항공기를 낙하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챕챕! 레이더 미사일 불행락을 위해 챕을 투하합니다. 수족 상공에서 MK-84도 투하해야 되고 샘도 회피해야 되고 오! 우측에 번쩍! 먼저 간 1M2가 폭탄을 표적에 명중시킨 듯합니다. CCIP모드, 공대지 유관 투하모드로 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 투하 후 1만피트 이상에서 선회하면서 샘 서치, 샘 확인합니다. 체크라이, 블랙라이, 발판 목소리 샘, 샘! 샘 한발 우측 패싱 진행합니다. 썸바디 힛! 언더스탠 힛! 이거 누구 맞은 사람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9시에 샘이 보인다. 9 o'clock 샘. 이그레스 사우스 이스트 남동쪽으로 이탈. 샘! 샘! 블랙나이 우선해! 우선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샘이 계속 발사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샘 하나, 둘, 셋, 연기 세 개. 샘 회피하는 가운데 지금 다른 편조 앞에 간 원앤투는 서로 위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 오라고 헤딩을 얘기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또 다른 샘, 샘을 확인하고 오 쉣! 욕하죠. 지금 회피하느라 속도 다 떨어진다. 이게 속도 떨어지면 안 돼요. 즉흑해서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는 조종사 숨소리가 엄청 거칩니다. 스티어 포인트 6 변경. 와우! 왜? 아, 샘이 폭격합니다. 와! 무슨 소리 들으시죠? 아, 제가 더 긴장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 조종사 지금 하방을 계속 터치합니다. RWR을 계속 들어오고
fuck 또 왜? 아, 또 다른 샘 패싱 하드 턴. 이 와중에 분리된 원앤트 서로 어디로 와라, 스티어 포인트 9으로 와라, 저 방해되는 거죠. 이제야 공대공 모드로 변경. 폭탄투하우 바로 공대공 모드로 가야 적기를 탐지해서 추적하는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해합니다. 지금 땜 6발을 회파하느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평정심을 찾은 듯합니다. RWR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선회를 하면서 쌤이 자신에게 날라온지 계속 확인합니다. 좌선에 우선에 쌤 징킹 기동을 계속합니다. 오늘 미션에 대한 디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F-16 편대가 이라크 공군기지를 아마 타격하기 위해 진입을 하는데, 중간에 콜사인이 넘버3가 들려요. 그 보니 지금 4대가 임무를 했습니다. 넘버1과 2가 먼저 진입하면서 표적이 보이니 안 보이니 약했죠. 그러면서 폭격을 했는데, 아마도 이라크군이 늦게 F-16의 폭격을 인지하고 샘레이더를 켠 듯합니다. 그래서 3M4가 걸린 거죠. 3M4가 표적으로 진입할 쯤에 샘이 발사됩니다. 한 번에 3발씩. 이를 리플 사격이라고 하는데, SA2는 3발까지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연기 아까 3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넘버4인 것 같습니다. 넘버3와 넘버4가 서로 샘을 회피하는 와중에 넘버1과 넘버2가 서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요. 아니면 넘버1이 넘버3한테 어디로 오라고 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넘버4는 샘을 실제로 보고 퍽을 욕을 남발합니다. 또 다른 샘을 확인하면서 표적 지역을 이탈하면서 샘 징킹을 계속합니다. 샘 징킹은 샘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수행해야 하는 최후의 기동입니다. 지금 이 조종사는 교범대로 수행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와 허드 영상으로 오늘 6발의 샘을 회피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샘이 발사되면 대부분 격추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회피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 SA-2는 북한의 방공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체프2와 함께 적절히 기동을 하면 오늘과 같이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영화 Enemy Lines, 이때 나타난 지대공 미사일은 상당히 과장된 겁니다. 이게 영화니까요. 전투기 조종사 마냥 멋지진 않습니다. 보셨죠? 욕하는 거. 하늘에서 실제로 욕도 많이 합니다. 아, 물론 혼자 하죠.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시는 구독님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